시간에는 여러분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먹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지만 이 먹는 거를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먹는 게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할아버지가 이 두 달 동안 아이스크림을 못 먹은 손자 보고 아이스크림은 몸에 나쁜 거야. 그래버리면 원칙만 강조한 것이지 그 우리 손자의 마음 느낌은 전혀 고려하지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려가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배려가 없는 건강한 식생활은 오히려 음식은 건강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꺼져버린 거예요. 유전자는 꺼져버렸다는 거. 이렇게 되면 결국 음식이 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돼요? 음식이 생명보다, 생기보다, 예, 네. 음식이 그 영적인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린.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건강한 식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게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기 싫은 운동 억지로 해야 된다냐? 에이, 더러워서 참. 이렇게 되면 유전자 확. 그러니까 이 영적 에너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먹는 것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최고의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지는 뭐예요? 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에게 이제 주신 것을 뭐 율법이라 그러고 그다음 그 율법을 통틀어서 열 가지 목록으로 딱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뭐라 불러요? 십계명, 계명 그러면 여러분이 명령인 줄을 아는데 사실은 성경은 보면 그 십계명이라고 그래놓고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십계명은 구약 성경 속에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나오는데 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열 가지 명령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무엇이다? 언약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무슨 약속이요? 살인하지 말라.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더 이렇게 넓혀줍니다.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 유전자도 꺼져요. 내 유전자가 꺼져.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요? 나를 죽이고 있는 거요. 그것이 살인이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약속이냐? 네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 새 약속을 준다. 그러면 옛날 약속은 뭐예요? 옛날 약속을 좀 유식하게 한자로 표시하면 뭡니까? 구약이죠. 그래서 옛날 약속이 옛날 계명이에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아시겠죠? 옛날 계명. 근데 옛날 계명은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되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보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너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누가 대신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그래 안 이루어졌는데 그 책임은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왜 내가 남을 미워해서 내 유전자를 자꾸 끄면 누가 죽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 바로 뭐게? 새 언약, 새 약속입니다. 내가 새 언약, 내가 새롭게 약속하는 내 어떻게 하라? 새롭게 명령을 주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입니다. 그럼 그거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 지금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거는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서 보냈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무조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면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힘?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 그래서 점점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결국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혹은 병들어서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탁 오실 때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그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짜잔 하고 부활한 우리가 탁
나타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우리는 아직 안 됐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되게 해줄 것도 하나님은 뭐예요?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틀림없이 될 거니까. 그거는 뭐예요? 기정 사실이니까. 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새로운 비전을 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있다. 내가 뭐만 유지하는 동안. 그럴 것이다라고 틀림없이 믿는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해 주실 수 뭐요? 있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어도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보라, 새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기도를 하시면서 깊이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 성경,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다 와서, 이야, 그러네, 정말.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삼성이 제일 실력이 있고, 그리고 삼성은 국민과 약속을 하면 뭐예요? 반드시 지키는 신용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뭐예요? 확실하게 갖추어 있다, 있는 기업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어중이 떠중이가 세운 회사가 있다 합시다. 이거는 뭐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처럼 하고 두 기업이 있는데 네. 여러분 이 땅을 삼성이 샀다. 그래서 삼성은 이 땅에다가 뉴스타트 센터를 세우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 삼성 센터가 되겠죠. 그럼 그거는 발표한 시점부터 그거는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렇죠? 왜? 삼성이 발표했으니까. 삼성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삼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거는 발표만 해도 그거는 이미 뭐예요?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했다면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그리고 참말로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뿅 이게 문제다. 이게 여기서 문제가 벌어져요. 그럼 왜 이게 팍 안 와요? 우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뭐예요?
그렇지 된 거는 마찬가지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유전자는 절대로 다시 꺼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뭐요 못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사 안 됐는데 왜 됐다 그러지? 그리고 뭐 그 참 이상해. 그리고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뭐요 힘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애매모호하게. 뿅. 자, 이 뉴스타트의 이 건강식의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책을 열어보면 주로 이 음식 문제는 제2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설명한 대로 강의를 하려면 한 5시간, 6시간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핵심만 간단하게 탁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좀 자세한 부분은 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약으로 생각했고 결국 그 음식으로 생각한 그 약이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주는 약을 또 신뢰를 하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들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니까 또 다시 뭐예요? 옛날로 또 음식이 약이다 이렇게 돌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는 앞으로도 자꾸 순환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를 몰라서 맨날 음식으로 갔다가 약으로 갔다가 또 음식으로 갔다가 또 약으로 갔다가 지금 계속 그럴 건데 그런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맴도는 이유는 뭐예요? 뭐를 몰라서?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생명. 그 생명만 알고 나면 생명이 우리의 건강 회복의 주인공이지 다른 여덟 가지 영양, 그렇죠? 운동, 물, 햇볕 이런 등등은 다 뭐예요? 생명을 어떻게? 생명을 그저 보조해 주는 기본 여건, 생명이 와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때 그거를 가장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여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은 그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들러리가 있었어. 그렇죠? 들러리.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 여건들은 또는 건강식은 들러리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요즘은 들러리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들러리 없어도 그래서 들러리 없이 생명만 있어도 충분히 뭐예요?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음식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발발 떨지 마세요. 이거 여기 뭐 들어있냐 뭐 이래 사지 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하시라. 뭐 받는 데만 집중하시라. 관심을 생명. 그게 이제 뉴스타트. 왜? 내면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아시겠죠? 내면은 엉망진창이 돼가는데 음식은 철저히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잘못된 뉴스타트, 잘못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잘못 박혀 있는 인식은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귀하다. 예, 네, 그렇죠? 귀하니까 값이 뭐요? 비싼 거, 좋은 거, 그리고 귀한 거니까 구하기가 뭐요? 힘든 거. 이런 것만 좋은 거라는 철저히 잘못된 인식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제일 구하기 힘들고 제일 귀하고 제일 비싼 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통적으로 예 산삼인데 보통 산삼이면 안 돼. 백년근이라야 돼. 아시겠죠? 예. 여러분, 산삼요. 미국 가면 삼산 세빌리스입니다. 왜 세빌리스일까? 안 먹으니까. 그 써서 어떻게 먹어? 미국 산삼 굉장히 써요. 그래서 미국에서 산삼 캐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몰래 갖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국은 옛날부터 산삼을 하도 캐가지고 뭐예요?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산삼, 뭐, 백년 거는 5천만 원이다. 50년 거는 2천만 원이다. 이래 쌓아도 그런 거 먹고 암 말기 환자가 뭐예요? 낫다. 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무조건 믿어. 미국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거.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저 삶을 아주 질색을 합니다. 이 쓴 걸 어떻게 먹나? 그리고 그걸 먹으면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혈압이 쫙 올라갑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 봤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반소매 입고,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네. 우리보다 열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신진대사가 뭐예요?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확실히 좋아요. 우리는 많이 망가진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추위를 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러시아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겨울에도 얼음 깨고 어떻게? 누가 수영하는 그 바다에 얼음 깨고 우리는 상상을 못하. 또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기는 쉽디다 가끔. 그런 사람들 뭐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상상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 몸에 신진대사 굉장히 활발해요. 활발한데 우리는 그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신진대사력이 어떻게 월등하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산삼 안에는 그 카테콜라민이라는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이 신진대사를 카테콜라민이라는 물질이 여러 종류인데 그 물질 중에 여러분이 좀 아는 물질이 뭐냐면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왕창 생산되면 어떻게 돼요? 와,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이 많다 또는 냉하다, 그렇죠? 그래서 체질도 무슨 사상 체질 그래가지고 소음인 태양인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물론 그러면 요거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체질론에 딱 갇혀 있어. 내 체질은 소음인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체질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소음인은 소음인이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고 태양인은 태양인이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다. 자, 그럼 체질이 진짜 안 바뀌는 걸까요? 체질이 뭐예요? 체질. 체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자, 몸의 성질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예, 세포의 성질로 결정돼. 그렇죠?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죠. 근데 세포의 성질은 뭐가 결정해요? 유전자 결정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질은 타고난 체질이고 그건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의학적으로도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체질을 내가 부모로부터 이런 소음인 체질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내가 새롭게 뉴스타트를 하면 뭐예요? 그리고 내 내면의 환경, 외부적인 식생활 습관 뭐 이런 것을 다 바꿔주면 내 유전자도 변해서 체질도 뭐예요? 더 좋은 체질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체질이 변해.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39살 때 이 뉴스타트를 이제 뉴스타트를 접한 게 아니라 39살 때 현미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이야, 현미라는 게 있었구나. 그렇지. 물론 백미보다 현미가 더 건강하겠지. 내가 의사로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좋다. 지금부터 우리 집에는 현미밥을 먹는다. 근데 제가 그 소화력, 위장이 굉장히 약했어요. 맨날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 만성위염, 만성소화불량 이렇게 돼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위장에다가 좀 현미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미밥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그때 제 생각이 뭐게? 현미는 나하고 안 맞네. 그럼 뭐 백미로 돌아가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게? 현미가 백미보다 뭐요?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적응이 잘 뭐요? 내 위장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적응을 시켜야 돼. 그래서 꼭꼭 씹어 먹고, 그리고 내 위장도 결국은 적응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믿고 현미밥을 먹고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어떤 때 막 설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첫 일주일은 진짜 고생했어. 그래서 2주, 3주, 3주 지나니까 서서히 없어지고 한 달 지나니까 드디어 적응을 했어. 예. 그러면서 이제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뭐 생명 뭐 이런 내면적 환경이 뭐 더 유전자에 좋고 뭐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한 때였어. 그러니까 현미 하나로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몸에 좋은 거를 구하기 힘들게, 귀하게, 비싸게 만들어 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귀하고 비싼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다 보통 사람이 다를 것이 다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거는 귀하고 비싼 거다라는 개념을 안 바꿔요. 몸에 좋은 거는 귀하고 비싸다는 것은 결국 그것도 무선적 사고방식에 속하는 겁니까? 조건적이죠. 좋은 거, 좋은 거는 비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을 탁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그래? 그건 조건적인데? 그럼 벌써 틀린 게 탁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데 우리 몸에 무조건적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더 흔하게 만들어놔야지. 그렇죠. 왜? 좋은 거니까. 그리고 몸에 별로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해놔야 돼? 꽁꽁 숨겨놔야지. 왜? 너무 흔하게는 별 좋은 거 아닌 것도 막 먹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이 뉴스타센터 와서 잡으시는 거, 뭐 귀하고 비싸고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걸수록 더 싸게 흔하게 해놓으니까 뉴스에 도면 그런 비싼 거 없다고. 그리고 가게 차려놓고 그런 거 팔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거 별로 소용이 없어.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골다공증이 많으니까 칼슘을 더 다량 섭취해야 된다. 칼슘 알약을 먹어야 된다. 이래서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자. 자, 과연 칼슘을 이제 다량 섭취한 사람들이 뼈가 더 튼튼해졌느냐?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칼슘 알약을 매일 뭐 500mg, 1000mg 이렇게 먹는 사람들의 그 골절, 그렇죠? 뼈가 그 골절 환자들 촥 모아놓고 그걸 보니까 많은 경우에 칼슘 알약을 먹는 사람들이 골절이 더 잘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칼슘 알약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은 별로 뭐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이 채식 음식, 이 채소, 뭐
견과류, 이 채소 이런데 들어 있는 칼슘을 섭취될 때 그제서야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칼슘이 부족한 이유는 체질이 자꾸 산성화될 때 그렇습니다. 체질이 산성화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산성화돼요? 첫째, 육식을 많이 할 때입니다. 왜 육식을 많이 하면 체질이 산성화되냐고 하면, 이 육식의 육식의 그 본질이 단백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단백질의 본질은 뭐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물질이 뭐냐? 그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러면 아미노산을 섭취했을 때 그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물질이 뭐냐? 마지막으로 남는 물질이 바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노폐물이라 그래. 그래서 단백질의 주성분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 뭐라고요? 산. 산성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왜 육식을 많이 하면 체질이 산성화되는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주성분이 아미노산. 산인데 산은 저 설악산 아닙니다. 산이라고요. 산성, 산인데. 그 아미노산을 다 처리하고 나면 암모니아산이 나와.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산. 그래서 그거를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 암모니아는 무슨 내가 냄새 나요? 지린내. 그래서 소변이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를 육식 섭취를 많이 하면 이 고단백 식사라는 게 아주 몸에 좋지 않는 거예요. 왜? 결국 암모니아산이 많이 생겨나 가지고 내 피를 산성화시켜. 아시겠죠? 산성화시키면 이 뼈가 피가 산성화됐을 때는 뼈 속에 있는 뭐예요? 뼈 속에 있는 알칼리성 물질을 자꾸 내보내서 피를 다시 중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피는 사실 중성이 아니고 아주 약한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산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피가 산성화가 되면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이 벌어져.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피를 다시 약한 알칼리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뼈에서 알칼리성 물질을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피 속에 보내요. 그럼 산성피를 어떻게 약한 알칼리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때 이제 그 우리 뼈 속에 있는 알칼리성 물질이 뭐냐 그러면 알칼리성인이라는 물질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 alkaline phosphate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알칼리성인을 많이 빼내 가지고 피로 보내서 알칼리성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인이 빠져나오면 칼슘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뼈의 주성분이 인과 칼슘인데 이제 고단백 식사를 자꾸 하고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다가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운동을 해야만 뼈가 튼튼해집니다.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은 칼슘과 인성분이 어떻게 뼈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뼈가 단단해지는데 운동 안 하면 뼈가 단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이제 운동은 안 하죠.
체질은 자꾸 산성화돼가고 있지. 그러면서 운동 안 하지. 그리고 고단백 식사해가지고 고기 자꾸 먹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이가 좀 들면 골다공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을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다시 예, 그 이제 여러분 단백질 섭취가 어떻게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이 필요한 양의 단백질 섭취를 채식을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세요? 천만의 말씀. 소고기는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거의 100%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마블링은 50%고, 그렇죠. 그러니까 50%는 기름이고, 콜레스테롤이고, 50%는 뭐예요? 50%는 단백질이야. 예. 네. 제일 쉬운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양제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놨을까? 그건 뭐 단연코 아니답니다. 원숭이들도 영양제를 주면 건강해질까? 천만에. 부작용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몇십억이에요? 70억인가? 사는데 영양제를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미국 같이 잘 사는 부자 나라만 그것도 뭐예요? 가능하지. 압도적 대다수의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거 안 먹는 게 도리어 뭐예요? 그런 거 먹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 스타트 음식으로 고루고루 적당히 먹는 한 그런 소위 식품 보조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채소도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아주 흔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 힘든 게 몸에 진짜 좋다면 제가 왜 저쪽 한편에 가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왜 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또 돈도 되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그런 거 파는 가게가 센터 안에 없고 또 그런 거를 제가 추천하지도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것만 봐도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TV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구가 앞으로 어느 땐가 어떤 그런 것 특별히 좋은 거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거를 뭐요 추천합니다. 할 때는 맛이 간 줄 알아라. 그런 유혹이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많았죠.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뉴스타트식으로 잡수셔도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돼요. 자, 그게 이제 영양소의 균형, 영양소의 균형인데, 여러분의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영양소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균형이라는 것은 무슨 다른 영양소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3대 영양소라는 게 뭡니까?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걸 3대 영양소를. 지금 전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 균형이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지금은 이제 사그라지고 들어가 버렸는데 고단백 식사가 뭐요? 좋다는 그런 엉뚱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그냥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으면 살 빠진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만 피하라. 탄수화물을 피하라. 이래서 그런 정말 택도 안 되는 그런 학설을 퍼뜨린 이 사이비 학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 속아 넘어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그런 식생활을 쭉, 이제 벌써 한 20년 됐으니까, 20년, 30년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그런 식생활을 고단백식을 해온 사람들의 지금 건강 상태를 이제 영양학자들이 다시 분석하기 시작한. 형편없이 돼 있어요. 암 발생률도 훨씬 높고. 그럴 수밖에 없죠. 맨날 체액은 산성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로 우리가 단백질을 이제 고기로부터 섭취하는데, 그 고기 중에 제일 흔한 고기가 뭐예요? 쇠고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쇠고기로 소가 단백질을 사람들한테 공급하는데 소는 뭐 먹고 고기를 만들까? 응? 소는 식물성밖에 안 먹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식물성 음식 안에도 단백질이 있다네. 아미노산이 있다는 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쌀에도 단백질이 있다고. 여러분 쌀에는 뭐 100% 탄수화물이었다고 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쌀 그러면 한 9%가 단백질. 밀은 단백질 농도가 더 높아. 14%. 그리고 쌀도 무슨 쌀이 있어요? 찹쌀이 있어. 찹쌀은 더 찰죠. 찰기는 탄수화물에는 찰기가 없습니다. 찰기는 뭐로부터 와요? 단백질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래서 찰기가 있어야 이제 떡도 만들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어. 쌀 가지고는 빵 만들기가 뭐요? 힘들어. 왜 찰기가 없으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낮으니까. 그런데 밀은 뭐요? 14% 되면 맨날 빵 문제없이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빵이 된다는 말부터 그건 뭐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어떤 비율이 비율로 섭취를 해야만 우리가 가장 건강한
균형을 이루겠느냐. 그게 이제 3대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비율이 탄수화물 70%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탄수화물은 주로 뭐 하는데 사용되는 영양소게? 에너지 공급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이 뉴스타트 센터라는 이런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중에 제일 많은 비용이 어디다가 들어갈까? 에너지 비용입니다. 전기세, 가스, 에너지 비용이에요. 기름, 거기 돈 제일 많이 들어가. 그리고 단백질은 15%면 돼. 지방도 15% 정도 있습니다. 요게 가장 건강한 균형. 100번 양보해서, 양보하면 탄수화물 60%, 그 다음 단백질 20, 지방 20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것이 가장 건강한 균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고 계신, 뉴 스타트 건강식, 채식. 뉴 스타트는 반드시 고기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채식을 하면,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어디도, 예를 들어서 콩에는 25% 단백질이 놀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부를 너무 많이 먹어도 단백질 과잉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채소에도 다 단백질이 있어. 심지어는 사과에도 1-2% 단백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단백질이 섭취되겠나? 그런 걱정은 뭐예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 이 계란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저도 철저히 계란을 안 먹었어. 비빔밥 시킬 때도 계란 빼고 주세요. 이랬다고. 근데 요즘 새로운 계란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 계란을 피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계란을 먹으면 동맥경화가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그냥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를 먹었을 때보다 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성질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특히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그 특수한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계란 노른자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잘 쌓지를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타민의 종류, 광물질의 종류들이 아주 아주 균형 있게 조금씩 들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란은 통닭이라고 봐야 되는데. 통닭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그런데 이 통닭 되기 전에 가장 건강한, 그러니까 병아리가 탁 됐을 때는 그 모든 균형이 탁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계란이 이 영양소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생활하면서도 되게 이제 그 호주의 그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이제 그런 의사들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4개 정도는 뭐예요? 좋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주일에 4개, 5개 정도면 딱 적당한 그래서 영양소 균형을 채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채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김치밖에 안 먹어. 그래서 고기 안 먹는 게 채식이라고 생각해. 그 나중에 보면 뭐예요? 김치밖에 안 먹었어. 김치밖에 안 먹었다는 말은 채소 안 먹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요즘 여기서는 채소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먹어야 그게 이제 채식인데 고기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채식합니다라고라는 말과 같은 말인가? 천만에 안 먹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계란이 이제 등장했으니까 안전한 건강식으로 등장했으니까 더더욱 이 영양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기 쉽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2부 세미나 때는 계란이 가끔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계란이 1부 세미나 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놈의 계란을 후라이를 다 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체리 따먹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번에는 닭이 그냥 그 너구리 뭐 이런 것들 와서 전멸을 해가지고 아주 슬퍼요. 그런데 2부 세미나는 이제 좀 인원수가 어떻게 해요? 줄면 계란이 이제 가끔 나 그리고 우리 또 주정계곡 갈 때도 이제 거기에 산채 비빔밥에 계란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 그 농장에서 나오는 그 암탉들이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 먹고 이 씨앗 먹고 이러니까 계란 맛이 너무 좋아요. 계란이 이제 좀 작고 그렇지만은 아주 그 체리도 그렇잖아요. 그 시장에서 파는 체리는 막 너무 달고 막 거기다 왁스를 발라서 번쩍번쩍하고 근데 이 우리 체리 맛은 순진한 시골 처녀 맛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순수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파는 시장에서 파는 체리 막 너무 달아서 한 세 개 먹으면 뭐요? 그런데 그러고 막 하는 이런 음미를 못하고 막 화끈하게 달잖아요. 달콤한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 체리는 농약 같은 거 뭐요? 일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매일매일 먹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든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올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간에서. 그래서 절대 좋은 거라면 많이 먹자. 이 생각을 탁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계란이 그렇게 좋더라도 안 먹는 날이 하루 이틀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4개 같으면 안 먹는 날이 3일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균형을 착 맞추는 것이 좋겠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채식에 관한 렉틴에 관한 이런 책들이 나오고 네. 그런 사람들이 채식만 해서는 안 되고 고기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 그렇죠. 그게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아,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그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제 그거 다 한 20, 30년 전 그런 얘기죠. 아직도 그런 거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네. 네. 제가 사장님한테 드려보세요 어떻게 하죠? 저한테 주면은, 네, 주면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박사님 잡시라고 몸에 좋다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그것이 처치곤란이 없어. 쓰레기통에 버리자니까, 아, 그 보내신 분이 뭐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걸 좋다고 보내요. 보내는데, 예. 보내면서 은근히 이거를 뉴 스타트에서 좀 선전해 주세요. 이런 게 많아요. 전 그런 거 일체. 예. 그래서, 산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곳곳에 산삼이 나도록 어떻게 해서 흔하게 해서 우리가 사 먹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큼 해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은 자 뭐가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우 집에 가서 먹을 때는 단백질이 뭐예요? 45%가 되고, 탄수화물은 뭐예요? 10%밖에 안 되고, 지방은 뭐예요? 35%가 되고. 이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완전히 뒤틀리면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70, 15, 15, 이렇게 돼야만, 소영 씨 아직도 기압이 덜 들었어. 아, 누가 보내줘도, 예. 네. 그거, 왜 저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박사님, 그러면,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이제 왜 여러분 지하상가에서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에 상점 문 닫고 댕기는 분들 있죠. 지하상가에서
요즘 뭐 지하상가뿐만 아니죠. 건물 안에서도 햇볕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특히 상가에서 햇볕 못 보고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해. 그런데 이제 비타민 D를 먹어야죠,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왜? 내 생활이 햇빛을 봐야 정말 이렇게 반소매라도 이 정도라도 노출되어 있으면 그나마 그래서 햇빛 아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비타민 D가 생산이 돼. 그런데 그것도 못하도록 하루 종일 돈 때문에 그 공짜 햇빛도 못 받고 그리고 있으니까 먹어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비타민 D는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 생활이 그래. 그러니까 먹어야지. 보충해 줘야지. 부족한데 보충도 안 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 지하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골다공증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지하상가 같은 그런 데서 얼마나 공기 많고 먼지 많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돈의 힘이 위대한 거야. 사실 서울 같은 공기 마시고 사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에 그렇게 다 몰려 있어? 돈이야. 그러니까 돈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어떤 큰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다. 와서 강의를 좀 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 특히 어떤 날은 막 매우 나쁨 이런 날이 걸려. 아이, 그러면 아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가는 거지. 그냥 돈만을 위해서는 절대 안 가. 아시겠죠? 막 어떤 날은 괴로워. 그렇죠. 그 와중에서 다 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영양소 균형. 그러니까 소들도 단백질 섭취가 아주 적지만은 자기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뭐예요? 다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제일 힘세고, 제일 크고, 예,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누구요? 코끼리요. 코끼리, 고기 주면 먹어요? 안 먹어. 코끼리는, 식물성, 그걸로부터 먹은 그 단백질을 다 해가지고 자기 근육 만든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큰일 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도 사람들은 고기 먹게 안 먹게? 먹어요. 그래서 고기 안 먹어도 충분히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단백질 공포증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단백질이 진짜로 꼭 필요하다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갑자기 고기가 어떻게 땡기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지금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보여드린 이 기린 사진 그렇죠? 기린 뼈를 먹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인칼슘 성분이 이제 충분히 섭취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 기린들 또 고기 먹게 뼈 먹게 안 먹게 안 먹어요. 안 먹다가 또 이 인칼슘 성분이 더 부족해지면 또 갑자기 땡겨.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 이 채식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도 오랫동안 안 해보신 거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소홀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있으면 아이 고기가 땡겨. 땡길 때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은 육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선이에요. 생선. 그래서 생선은 기름기도 적고 콜레스테롤 양도 적기 때문에 이제 생선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럼 생선에도 이 해물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 해물에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 하면 새우, 게, 무슨 그다음 뭐 조개 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만든 것과 그런 것들은 청소부들입니다. 그 전복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해변에 그 바위 여러분 그 유조선에서 기름이 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햇볕 쬐고 그러면 그게 기름이 나중에 코르탈로 변합니다. 그래서 바위를 어떻게 씌워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요. 그러면 전복이 거기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그 바위 표면에 붙은 그 나쁜 성분을 다 이 전복이 흡수해가지고 분해해버려. 이제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조개는 뭐예요? 조개. 그 하동 가면 정동원이가 사는 하동. 나 정동원을 참 좋아해. 정동원에서 하동이 그 섬진강, 섬진강이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 사장이 참 좋죠. 거기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조개, 바지락이라 그런가요? 왜 그 강하고 모래에 그 조개들이 그렇게 많이 번식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육지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거를 바다에 들어가지 뭐요? 못하도록. 모래 청소부야. 아니요. 그 새우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물에서 잘 살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생선도 이 해변 가까운 곳에, 그리고 저, 바다 그 저변에 사는 것일수록 대개 다 청소부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부들은 치자가 붙어 있는 것 같아. 갈치, 꽁치, 멸치. 그 이것들은 다들 그 바닷물
청소, 그 찌꺼기들, 부유물들 이런 거 이제 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거는 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선이 있는데 그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를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묘하죠. 그 성경책이라는 게 참 참 놀라운 책입니다. 뭐 뭘 먹었으면 좋겠고 뭘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레위기 이제 1장을 보시면 자 보세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짐승들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며 대세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뭐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은 너구리는 대세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는 불결하고 산토끼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함. 참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한 과학적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질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생선에 가서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에 있는 것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들을 뭐요? 먹을 수 있다. 예. 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는 부산 출신이라 자갈치 시장에 그 해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적새에다가 갈치, 예? 그 좀 그게 막 끝내주게 맛있었거든. 근데, 지느러미는 있지만 뭐는 없어? 비늘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 뱀장어, 장어, 지글자글 지글자글 그중 그것도 끝내도 우리 어머니가 또 오징어 사오셔가지고 오징어 그 오징어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삶아서 탁 보면 오징어 그래서 착착착 저는 뭐 어떻게 동그라미들이 다 그 동그라미들 맛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다 청소부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청소가 아닌 것들은 뭐라? 그게 바로 뭐라? 그게 바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아주 별로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기 그렇죠? 조기가 조기는 참 담백한 생선입니다. 그렇죠? 예, 조기. 예, 그 다음에, 도미, 예, 우럭. 예, 예,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예,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연어. 그래서, 이런 거는, 가끔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이제 먹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소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그 한우 그 뭐 마블링 뭐 이런 거는 그건 진짜 그건 진짜 그렇고 제가 고기 중에 예, 어떤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할 게 있냐고 하면 그 갈비탕은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마솥에서 어떻게 고아 가지고 기름이 어떻게 다 빠진 그런 고기는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설렁탕은 잡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뭐요? 예. 이 성경에는 오리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양고기도, 양고기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아주 막 적극,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이러다가 뭐, 오늘은, 오늘은 양고기, 내일은 소고기, 뭐, 모레는 갈비탕. 이러다 보면 뉴 스타트 언제 할까? 예? 아, 된장. 너무 짜고 맵지 않도록, 된장찌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된장 정도에서 끝나시고, 특히 냄새 고약한 거 있잖아요. 예? 네, 전국장. 그거는, 그, 냄새가 너무너무 나쁜 거는 그건 나쁜 거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국장이 좋다, 뭐 이런 것은, 사실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은, 세균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그 장 안에는, 세균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그걸 뭐 장내 세균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장내 세균 종류가 뭐 대장균이다 이렇게 배웠다. 대장균. 그 대장균 종류가 뭐 이콜라이라는 대장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 참 무식한 때였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알고 보니까 장내는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각각 하는 일들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장내 세균들이 균형을 맞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균형이 있어.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너는. 그렇게 될 때, 균형이 맞을 때, 장내 세균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 요구르트를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릴 땐 요구르트가 뭔지 몰랐어. 그런 게 필요도 없었고. 그럼 언제부터 요구르트가 필요해졌어요? 네, 육식하고부터 요구르트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 균형이 깨져가지고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채식을 하면 식물성 음식 중에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식이섬유, 이거 너무 어려운 말 같고, 그냥 쉬운 말로 섬유질.
옛날에는 섬유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섬유질이 예, 충분히 들어있어. 모든 식물성 음식, 쌀, 콩, 뭐 사과, 뭐 식물성이면 거기에 주성분이 섬유질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숭아를 깎아가지고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 그러면 그 복숭아가 어떻게 돼요? 붙잖아요. 그렇죠? 부어가지고 본래 복숭아 크기보다 더 어떻게? 더 커져요. 그럼 왜 그래요? 수분이 흡수가 돼서 그래요. 그럼 수분이 흡수가 돼서 어디에 흡수돼? 복숭아 속에 있는 섬유질로 흡수가 된다. 그 섬유질은 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채식을 하면 그 채식에 참 중요한 이점 중에 하나는 이 섬유질 섭취가 많아진다.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제로입니다. 없어. 아시겠죠? 없어요. 그래서 식물성 음식에만 이 섬유질이 확 들어있어요. 그런데 섬유질의 본질은 뭐냐? 그 섬유질 자체도 사실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인데 우리 몸 안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들어간 그대로 계속 소화기관을 통과해도 섬유질은 그 본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이 장 청소를 스펀지처럼 촥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유질이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볼륨,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섬유질이 결국은 섞이는 곳이 어디까? 대변이야. 그래서 이 섬유질이 충분해야 이 대변에 뭐요? 부피가 생겨요. 네. 섬유질이 없는 대변은 누구 대변이야? 육식동물의 대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이 채소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이 대변의 똥의 볼륨이 작아져요. 섬유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를 많이 잡수 육식하시다가 이 뉴스타트에 오시면 똥 눌 때 깜짝깜짝 놀래. 먹은 것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 이제 그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왜? 내가 먹었을 때 섬유질 먹는데, 그게 이제 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양소를 섭취해도 그 남아 있는 섬유질이 수분을 뭐요? 흡수해가지고 똥에 섞여가지고 이 똥이 가래떡처럼 쑥쑥 빠져. 이제 섬유질이 없는 육식을 하게 되면 똥 누는데 수고를 많이 합니다. 변비가 많죠. 왜? 똥이 뭐요? 수분을 다 뺏겨가지고 어떻게? 쪼그라드는 똥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섬유질로 장 청소를 못해요. 육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이제 남은 육식 찌꺼기들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끼는 방구는 독가스야. 아시겠죠? 그래서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끼는 방구는 냄새가 뭐예요? 아주 고약한데 특징은 소리가 아주 작아요. 빼! 하는데 조금밖에 안 꼈는데 온 방 안에. 네. 그래서 그런 독성 물질들이 다시 장을 흡수돼 가지고 그게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해서 그러한 독성 물질들 때문에 생기는 암의 종류가 이제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육식을 많이 하면 그런 이 섬유질이 부족해 장 청소가 확실히 안 되면 그런 썩은 것들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돼. 흡수가 돼서 암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온 냄새 자체가 뭐예요? 체취가 아주 나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땀이 났을 때 아주 서로 간에 냄새가 나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채식을 하면 체취들이 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 그 섬유질이 장 청소를 잘 해놓으면 장내 세균들의 분포도가 아주 균형이 어떻게? 균형이 잘 맞게 돼요. 그러면 장내 세균들이 각자 할 일을 잘 하게 돼서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이 육식을 해가지고 찌꺼레기가 너무 많아져. 그런데 이게 청소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아주 나쁜 균들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개수를 어떻게 자꾸 생산하면 젊은 처녀가 뭐 좀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요. 그래서 방구를 끼면 냄새는 고약하고 그리고 이 나쁜 물질들이 피로 흡수되면 몸 컨디션이 아주 나쁘고 나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스타드 같이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을 해주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장내 세균의 분포도가 정상으로 점점 바뀌면 이제 그런 문제가 싹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네, 와. 이 음식 문제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책을 참고로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 특징은 요 얘기만 하고 끝나죠.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기 시작하면 방구가 막 자꾸 나오는데 이 방구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 너럭바이 간다 붕붕 이런 방구가 나올 수 있어요. 방구 이 가스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건 무슨 가스냐? 그 이제 그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제 그건 뭐냐 하면 섬유질 방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육식을 많이 하시던 분이 이제 갑자기 뉴스타트에 오시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으면 얘들은 육식 찌꺼레기만 먹고 살았는데. 아, 갑자기 뉴스타트 오니까 찌꺼레기들이 섬유질이 들어와서 어떻게 청소를 싹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 나쁜 장내 세균들 우글우글 하던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고 살 게 뭐예요? 없는 거야. 장 청소를 섬유질이 깨끗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먹고 살 게 하도 없으니까 섬유질을 분해해서 그 섬유질도 탄수화물이란 말입니다. 그걸 분해하면 당분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섬유질이,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남아 돌아가는 섬유질을 분해해가지고 거기 있는 당분을 받아들여서 간신히 연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섬유질을 통해서 이제
나쁜 그 당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당분이 또 이 장 안에서 어떻게 발효를 하는 거야. 발효를 하면 이제 탄산가스가 생긴대. 그래서 그런 뉴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입니다. 그럼 탄산가스는 방구 소리는 아주 컸는데 냄새는 없어요. 탄산가스는 냄새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죠. 이제 뉴스타트에서 이제 건강해져 가는 그게 사인이야. 그래서 신체 건강한 사람. 아니. 그 노래 몰라요 혹시? 하도 오래된 노래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예요. 빵구 잘 끼는 사람 신체 건강하고 이런 노래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현상이 뉴스타트를 시작해서 신체가 건강해져가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